카레는 좋았는데 후에는 약간 너무 이상한 문제가 까더군요. 1번은 뭐 나쁜 문제다. 자, 1번에 니은디귿 같은 얘기인데 지금 나무는 왜 이렇게 옆자기를 적게 합니까? 나무가 땅이 빨라요. 땅이 빠르니까 역자를 한번 한다는 거는 나의 역자는 똑같이 하거든. 근데 간은 왜 이렇게 역자기가 많게? 땅이 느리니까 역자기 한 게 계속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는 워낙 빠르니까 역자기가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나가 땅이 빨라. 빠르다는 게 뭐야? 다리 시간 안 걸리가지. 그래서 디귿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나가 애들이 어려. 나가 어리니까 대종물도 얇지. 다리시 어려.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고.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이 화산 활동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가는 여기만 화산이 있어요. 가, 에, 근데 여기도 화산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게 나가 여기입니다. 여기 마그마가 있죠. 그래서 나의 그 기억 마그마는 해구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 그래서 A는 뭐, 아, 그리고 기억이 또 안개가 목인데, 선생님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나한테. 교과서 바뀐 개념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도 맨날 까먹는다. 그러니까 안 해야 돼. SiO2가 보통 한 52보다 작으면 세카만도. 내 나이가 66인데 교과서가 바뀌었어. 63으로. 그래서 63보다 많으면 유문이에요. 내가 선생이니까 외우지만 이거는 뭐 안 해도 돼. 모르지. 교과서 바뀐 기념으로 낼란지 63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SiO2가 63보다 많으면 유문입니다. 내가 기억이 안 돼. 3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봐봐. 아니 저 아그들이 섬이 이렇게 배치하고 있거든. 48이 여기고 나이 많은 68이 여기야. 그럼 옛날에 해령이 여기 있어야 애들이 이렇게 갔을까요? 맞지?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안 좋냐면 과거의 해령이 그림 밖에 있어. 옛날 해령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늙은 애들은 이렇게 갔겠지. 근데 최근 애들 봐. 최근 애들은 선생님 다시 여기로 가는데요? 18, 40. 아씨 문제 웃기지. 10점이 여기 있고 최근 애들이 거꾸로 가는 이유는 정말 최근에 해령이 새로 생겼어. 최근에 해령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좋은 문제로 바꾸려면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 이 발산형 등계 해령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도 줘야 돼. 그래서 이 해령이 여기로 온 게 아니고 옛날 해령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해령이 생긴 거야. 문제 좀 너무 안 좋아. 하지 마세요. 문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열정이 먼저 있고 해령이 나중에 생기는 바람에 성등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안 좋죠? 문제 좀 안 좋습니다. 결론. 아예 대놓고 해병이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주든지. 문제 안 좋아요. 4번은 괜찮습니다. 쌤 그림이 복잡해서 손도 못 대겠네요. 그래서 쌤하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영국으로 끝난다. 영국에서 내려가면 심층이야. 얼마나 연습 많이 했냐고. 영국에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요즘 빨리 내려가는 거 찾아봐. 지금 일단 영국을 못 찾겠는데요. 그럼 할 말 없는데. 이거 약간 캥거루처럼 생긴 게 영국인데.
기역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까만색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까만색 선이. 근데 그 책에 라지레이가 심층이야. 요거는 좀 문제 괜찮았어요. 5번도 괜찮고. 야, 윤기 어떻게 찾아? 부정합은 무조건 윤기입니다. 시간을 또 빨리 말할게. 부정합은 무조건 윤기인데, 자, 보세요. C, 대가리 잘렸죠. 자세히 보시면 C, 머리가 잘렸어요. 요쪽에는 C가 있는데 요쪽에 C가 없어. 자, C 위에 부정합 한번 있습니다. 또 머리 잘린 거 찾아야 돼. 누가 봐도 Q 대가리 잘렸기 때문에 Q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아, 시력 좋아야 되는데, 아, 이게 끝이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합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C 위에, E 위에. C 위에 한 번, E 위에 한 번. 그럼 마지막에 윤기해야 되겠죠? 사람 쓸다는 거는 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식인데 이거 써라. 윤기는 부정합에다가 한 번 더 하면 돼. 부정합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윤기 횟수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공식이지만. 자, 그 다음에 빨리 하자. 아이고야, 시간이 부족해.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어떻게 하느냐. 6번은 A가 선상지입니다. 뭐 선상지는 알기 그게 마음대로예요. 산사태니까. 뭐 토끼시체, 노루시체 뭐 다 내려와. 그래서 A는 뭐 그게같이 마음대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야, 누가 육상이 아니야? A는 육상인데, B도 육상인데, C가 안 돼. 삼각주는 뭐라 부르게? 해안, 연안. 해안, 연안이라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야. C를 빼야 돼. 17번은 뭐, 7번은 너무 안기가목인데, 나가 최초의 육상. 왜 와야지? 아, 가가 이제 최초의 육상. 실룰리아죠? 나 잘 모르겠지. 이래라. 필석을 왜? 필석이 초반이고, 후줄리나가 후기입니다. 그래서 필석 어쩌고 저쩌고 하면 초기입니다. 부줄리나가 9개예요. 오히려 이걸 외우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초기니까 오르도비스.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되지. 실루미아가 뭐야? 최초의 고사리. 최초의 고사리. 따뜻했어요. 따뜻하면 어떻게 되게? 하늘로 18 많이 날아가거든? 그러면 빙하는 눈이 쌓인 거니까 18이 하늘로 날아가면 빙하 안에 18이 많아요. 따뜻하면. 근데 바다 생물. 바다에는 18 도망가서 바다에는 18이 없어. 자, 그래서 따뜻하면 어떻게 되게? 따뜻하면 바다. 빙하에는 많지만 해양 생물은 18이 없어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해양 생물은 따뜻하면 18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 9번 있는 거 진짜 유치한 거라 모르면 안 돼. 야, 만약 북한에 서 있다. 그럼 주로 북풍입니다. 근데 이 그림 보세요. 나 보시면 남풍 불잖아요. 남풍 불면은 뭐야? 제주도에 있다 이거야. 남풍 분다. 새보다 저기압이 머리 위로 지나가야지. 그래서 남풍 분다 이러면 되게 온대 저기압이 선생님보다 북쪽을 지나간다. 근데 북풍이 분다 이러면 선생님보다 아래쪽을 지나간다 이래야 되거든. 이거는 진짜 유치한 거니까 틀리면 안 돼. 자, 13번 문제 안 좋고 너무 어렵다. 개짜증나는 좀 수준이
아까 3분도 이상하더만은 13분도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좋은 문제냐면 너희를 낚으려고 함정이야. 자 봅시다. 요즘은 호주라는 말 말고 다윈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타히티라는 동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바람이 세다. 이게 라니냐지. 뭐 바람 물리래 되겠지. 근데 이 동네가 이제 한국이거든. 한국처럼 이 되지. 이 서태평양이지만 영어로 이 되어 있습니다. 동경. 여긴 W 되어 있습니다. 동태지만. 여기에 제발 속지 좀 마라. 여기 속지 마라. 타이티는 180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좀 속지 마세요. 영어에 속지 마라. 영어에. 그리고 타이티가 180대 있는데, 아, 이 뭐지? A 지역은 180 근처입니다. 그러면 180에 구름이 있으면 라니냐 아닙니까? 아니지. 라니냐는 이쪽 130에 구름이 있어야 라니냐지. 그럼 바다 가운데나 페루에 구름이 있잖아? 엘니뇨는. 이 문제 너무 좀 저질 문제다. 바다 가운데나 페루에 구름이 있잖아? 엘니뇨. 라니냐는 오니. 여기만 구름이 있어야 라니냐야.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 A 왼쪽이니까 라니냐 아닙니까? 아니야. A가 바다 가운데야. 라니냐 아닙니다. 아이씨, 약간 저질 문제. 빨리 할까? 시간 다 보자. 시간이 부족하다. 빨리 하겠어. 14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사라졌어요. 대신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태양이 100만원 못 줍니다. 30은 튕겨나가요. 처음부터. 자, 엄마 들나 받았느냐? 엄마가 용돈을 100만원 줬는데 30만원 돌려줬어. 엄마네,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70밖에 쓸 수가 없어. 절대적 진리. 아니, 대기가 없어지면 요게 반사가 한 5밖에 안 하거든? 그럼 땅바닥에 거의 다 들어와요. 거의 95 들어와요, 땅바닥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게 95 어떻게 돼?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반사를 안 합니다. 반사를 아예 안 해요. 거의 땅에 95 들어와요. 그럼 95 내놔야지. 그래서 니은에 대기가 없으면 CD가 95, 98 이렇게 커져야지. 그 다음 조금만 마치자. 아이고야 시간 다 됐다. 20번 안 해도 됩니다. 20번은 너무 어렵고 안 해도 되고 16이 별거 아니에요. 16이 왜 별거 아니냐면 아이고 시간이 쫓기네. 16에 그 봐봐. 처음에 생명 가능지대가 있다가 나중에 생명 가능지대 이렇게 줄어. 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거든. 처음에 뜨겁다가 점점점 얘가 광도가 작아지나 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 가능지대가 넓다가 나중에는 생명 가능지대가 작아지네요. 그러면 행성 입장에서는 처음 에너지 많이 들어오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디귿에 나중에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디귿이 안 돼. 그 다음 17번에 시안을 가르쳐줄게. 봐봐. 이거 너무 많이 본 거야. 밀도가 안 변하는 거. 그 유명한 암흑 에너지. 이거 많이 본 거지. 이거 맨날 본 거지. 이게 암흑 물질. 여기 일반 물질이에요. 그럼 선생님, 문제에서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뭔데요? 야, 이 중에 우주 배경 복사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 일반 문제. 아니, 이런 건 아예 관측이 안 돼. 그래서 뭐 배경 복사니 어쩌고 저쩌니 이런 소리 하면 일반 문제입니다. 우리나 내나 적외선 내놓자. 맞다, 이거 적외선 같은 거 내놓는다. 이거 일반 문제이
너가 알고 있는 어? 복산이 있는 말 쓸 수 있는 거야. 빛, 빛. 그럼 우리 같은 일반 물질이 적에서 내놓는 거지. 이런 애들은 적에서 내놓는 거 안 내놔요. 하나만 하고 갑시다. 18, 19 둘 다 좋은데 19로 하자. 아, 9의 씨는 모르겠네. 8에는 진짜 좋았는데 문제가 갑자기 9회가. 자, 이 문제 조금 뭐 그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왜 나쁜 문제가 있냐면 자, 이 중에 괴사를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틸리오나의 개수미 있던데 그 우리가 저 뭐야 실제로 밝은 거 괴사가 진짜 밝습니다. 괴사가 그래서 약간 어두운 이쪽이 세이퍼트거든. 여기 세이퍼트. 그러나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있는지는 나 자료를 봐야 돼. 나 자료 보는 게 어떤 놈? 멀면 멀수록 밀도가 커져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먼 애가 은하가 더 많이 들어있어.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먼 애가 조금 더 밝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좀 더 똑같은 거리에서 요게 더 밀도가 크거든. 그러니까 먼 애야. 0.6. 여기 0.4. 자료 보고 푸는 문제니까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먼 괴사가 더 밝은 거야. 여기서. 그 다음 20번은 문제는 안 풀어줄 거고 말로 해줄게.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메가스타드 이런 건 안 풀고 있잖아. 이투수나. 그러니까 메가나 이투수에서 늘 나오던 문제인데 이런 거. 자, 옆으로 돌면 진입하는데 한 칸이면 진입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비스듬하게 돈다 치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기도 하거든. 만약 비스듬하게 돌면 어떻게 돼?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니까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게 이 문제인데 수능에 내기에는 너무 난이도 높아서 수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로 해볼게. 자, 여기서 누가 옆으로 가느냐 하면은 저 스몰 B. 스몰 B는 옆으로 가니까 반지름에 두 칸만 가면 돼. 그래서 두 칸. 스몰 B는 두 칸만 가면 돼. 근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애는 스몰 A인데 거의 반지름에 세 칸보다 더 많이 가야 돼. 아닌데 선생님, 나 그림 보니까 세 칸인데요. 그래 보니까 이게 요 그림 보시면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보면 세 칸이지만 너가 실제로는 스몰 A가 이렇게 진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입하자. 실제로 너가 그림에는 A가 요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진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각선으로 가서 세 칸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한때 유행했는데 수능에는 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 말인데 뭐라고? 옆으로 돌면 금방 진입할 수 있지만 비스듬하게 돌면 진입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요거 말입니다. 가장 고생했다. 고맙습니다.